Good morning. Good morning, <laughs> Pepperoni. s Did you guys have a nice weekend? <laughs> wakey wakey rises, n h yeah. s n i n e What are you hear? But it's Monday. 그리고 우리 uh, 오후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good evening.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a yeah. No Monday blues, right? Mm -mm, no Monday. Mm -mm. Yeah,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Mm -hmm. All right. Today is uh, February 2 2 h 20. 2 0 t h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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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이 있을 때마다 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20th 그러면 30은 30th. 4 0 t h 40은 40th. 그렇습니다. 40th. 20s가 아니라는 이죠 자, 오늘은 talk, uh, talk하고 speak 차이를 배울 겁니다. 와우. Wow. Yeah, it's very interesting. 네. 그리고 어, 또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내일은 say하고 tell을 배울 거예요.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쭉 어, 여태까지 우리가 진미영에서 한 스피크 표현 다 찾아 가지고 1년 동안. 우와. 마찬가지고, 와, 타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배웠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얘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머리로 알고 논리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1년 동안 했던 거를 복습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와,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냥 새로 문장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냐면 왜 이거 찾는 게좀 시간이 오래.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아니,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일기 쓴거 찾아보면 좀 힘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아주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자, talk versus speak 가 나옵니다. 둘다 대화보다는 대화하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음. 뭔가, 어, 그래? 대화일 것 같은데, 일단은 자, 들어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talk와 speak를 이제 교환하면서 써요, 당연히. 둘다좀 뭔가 한테 말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talk는 일단, 이걸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eak보다 뭐죠? 비격식이에요. 비격식이에요. 음. 그래서 비격식이면 거의 친근한 상황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빈도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높죠. 가장 왜냐하면... 좋은 예가, can I talk to you? 그렇죠. 그리고, can I speak to you? 그렇죠. 그렇죠. Can I speak to you?가 훨씬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죠. 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Can I talk to you? 이렇게 들으면은 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 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Can I speak to you?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매 맞을 거예요. 아, 약간 두렵네요.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요. Yeah. 무섭습니다. 아, 특히 로라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Can Did I? Can I speak to you? 야, 그러면은 있어요. 어, 오케 okay. Uh -oh. 뭐였어, 뭐야? 무서워. 야. Yeah. <laughs> Uh, so, 말이 많다는 뭐예요? he speaks a lot? He no. talks a lot.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아 uh, 그리고 두명 w 상의 상대와의 대화에서 초 d 을두 o 싶을 때는 음. uh, w e t a l k e d f o r h o u r s 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한국분들 t a l k i n g a b o w t 이라고 하시잖아요 o o d show. Good w Good s h w e t a l k e d 는 뭔가 서로 대화했다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할 때는 we talked about it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일단은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우리가 더 talk를 today situation 하고 pattern expression practice에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긴급폰 로리스팁에서또 다시 speak 하고 talk 차이를 좀 알아볼게요. All right. 조금 거기서는 스피크 speaker 차이를 스피크의 뉘앙스를 알려 드리겠지만 자, anyway, talk가 많이 나오는 today situation p a t t pattern expression practice 시작하겠습니다. 동업자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어, 거기 지금 전화할 수 있어? Hey, can you talk right now? 음,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Sure.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아, 우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Oh,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our project. 어, 야,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있네. 음. Oh, hey, I'm so sorry. My mom's calling me. 바로 다시 전화해 줘도 될까? Can I call you right back? Yeah, 나서 보곧 뭐 얘기하자. a l right. Talk to you soon. 오케이, okay, so 어, 잠깐 얘기 좀할수 있어. Can you talk right now? Can you talk right now? 이렇게 음. 얘기를 하죠. 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음. 왜 대화 말, 그러니까 대화의 초점이긴 한데 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왜왜 왜 사람한테 초점이 돼 있다는 거야? Talk라는 것은 둘 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you know? 혼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I am handsome. I am handsome. I am handsome. <laughs> Like are you talking to yourself? 뭐 자신 혼자서 얘기하고 있냐? <laughs> 어. 근데 봐봐요. 내일 say 하고 tell을 생각해봐요. 음. Say 하고 tell은 두 명한테 초점이 가 있는 거보다는 음. say는 특히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했다는 거에 그냥 앵무새처럼 repeat 따라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He said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음. Tell은 무엇을 말한 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테어디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누구한테 말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주는 거 좋아요. Mm -hmm. He told me mm -hmm. He told me to mm -hmm. 나보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Can you talk right now? Mm -hmm. 그러면 지금 두 명이 벌써 보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Mm -hmm. yeah. So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uh,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our project.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같은 중요한데 음. 어 보세요. 이 대화의 흐름을 보세요. Hey, can you talk right now? 한 다음에 Sure.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이렇게 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더 부드러워요. What do you보다는 내 말은. 그렇죠? 맞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보다는 음.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이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또 I want to 대신 또 I wanted to 하는 게또 부드러워요. 그렇죠?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a refill.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was가 과거인데요. 이게 좀더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충분히 나는 고려하면서 지금 물어본다, 얘기한다라는 음흠.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ight? 한국말도 해서요예요. 이게 이두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거 차이를 좀 알려줄 수 있나 해서요.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차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보다는 할수 있나 해서요. 충분히 나는 고민을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고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게 공손하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Alright. Right, so let's go to pattern expression practice. 아 uh, 뭐, um, 우리는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 We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in the car. 둘이 무슨 얘기했어? What did you two talk about? Mm -hmm. Number two. 아, 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I don't feel like talking about it. I don't feel like talking about it. 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의외로 제 친한 친구들한테 말이 별로 없었어요. 아, 정말요? David, what's wrong? 그러면 I don't feel like talking about it. 어... 야, 근데 혼자 집에 가서 Bernie Spirits o m e n d a y David. 근데 제 친구들 앞에서 I don't feel like talking about it. 근데 아, 집에 가서 <웃음> <웃음> 엄마가 왜오라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 <laughs> 예뭐 um, oh, yeah, 이제 다 the secrets are coming out <laughs> uh, number three 우리 밀린 얘기 좀 해야 해 we need to catch up I know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얘기할 거 진짜 많다 girl <laughs> I know we have so much to talk about girl. oh my god I know uh, we have so much to talk oh about Oh <laughs> <laughs> 너무 잘한다 uh, number four 걔한테 얘기했어 Did you talk to him? Did you talk to him? Mm. 근데 안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배려해 볼까요? 걔랑 얘기 좀해 봤어? Have you talked to him? 그렇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laughs> Did you talk to him? Have you talked to him? 단순 과거 have pp 우리가 저번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laughs> 진명을 매일 이렇게 듣는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자,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h o m e e b s c r k r r a e 여기 가 저희 사이트인데요. 저희 EBS 진짜 미국 영화 공식 홈페이지에 오셔서 number 4 아, 아주 친근한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작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요. EBS 오디오 학당 무료 수강권 바우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laughs> don't talk back to me. <laughs> 지금 그 장첸처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한 거예요? <laughs> 원어민 영양으로 한 거예요? <laughs> 아 지금 되게 노력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냥 100% 원어민이에요, 그냥. <laughs> 아, 그래요? 아 장첸처럼 한 건데 나는. Don't talk back to me. 아, 아 don't talk back to me. 오케이. Okay. <laughs> Uh, don't talk back to me. Don't, hey, don't talk back to me. 아니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야, 걔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거는 좀 무례해. Hey, don't talk to her that way. That's rude. Don't talk to her that way. That's rude. Mm -hmm. Number two. 아, 그는 말이 너무 많아. He talks too much. Mm -hmm. A l t 도 아니야. Too, too much. Too much야. Yeah. Yeah. 아니면은 입만 살아 있어. 그니까, 즉, 허세가 심하다는 뜻인데요. 그죠. He's, yeah. He's all talk. talk. All tal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n 버3는 어, 여러분들이 영작해, 아, No.4 영작해 주시는 거고요. n 버3 음, 무엇대해서좀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아, 너무 좋은 패턴이죠. Hey, I ne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음. 진지해요. 네, I need to talk to you about 무엇. 응, 음, 근데 진지한 것도 조금 간단한 얘기처럼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잠깐 좀 얘기 좀할수 있어? Can I have a word with you? Yeah, can I have a word with mm. you? Can I have a word with you? 이렇게도 해도 되고 근데 이것도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제트라마가 있어요. 그냥. 학교와 데이빗, Can I have a word with you? Uh. You know what I mean? 네. 보통 뭐라고 냐면 Hey, David, uh, do you have a sec? Do you have a second? 를 줄여서 sec라고 하고 잠깐, Do you have a moment? Do you have a second? Yeah, can you talk? Can you talk real quick? Yeah. Real quick? 이런 것들을 쓰는데 갑자기 Can I have a word with you? 선생님이 그러면은, 말할 법한 그지 yeah. 않아요? 근데 언제 쓰냐면은 business에서. Oh sure. 내상내 아, 고객이 앞에 있을 때내 um. 동료가 와가지고 Hey David, Can I have a word with you? Okay, hey, Can I have a word with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Sure. 근데 고객 앞에서 Hey David, Can I talk to you real quick? <laughs> real quick. A little unprofessional, It's, but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름다 uh, yeah. 그죠? It depends on the customer. Yeah. Uh, or the client. t h t customer. All right, let's go to Kingo p o i Lotus Tip. Let's go. s p e a k i n g 능력을 이야기할 때 써요. Mm. Yeah. So, um, he can 말을 못 해요. Mm. He can't speak. Mm -hmm. He can't speak. Uh, 그리고 he can talk는 t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음, 또는요, 이제 뭐 통화가 불가능하다든지. 그렇죠? 그죠? He's not available. He's not available. All right. So 어, uh, is David there? 그런데 여러분들이 he can't speak <laughs> 이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니까 4개 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가 있다. Mm. Mm -hmm. She can speak four languages fluently. 야, yeah, 이건 로라 선생님의 실화이죠, 그렇죠? 아, 어, 조금만 더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으세요.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Right. I can't hear you. So 여기서 이상하면 can you talk a little louder? Mm. 그러면 대화를 좀더 크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웃기죠 한국말. 맞습니다. 저기요. 저기 대화 좀더 작게 해 주세요. 보다는 조금 말을 조금 더 작게 낙... 어, 해라, 크게 해라는 해라 스피커를 써야 speak. 돼요. 맞습니다. 오케이. Okay. so s p e a k t 는 뭐에 대해 말하다 뜻으로 교환하면서 쓸 수가 있지만 스피크는 음. 격식과 공손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주 쓰여죠 Absolutely.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초청 연사가 오셨습니다. 게스트가 왔다는 뜻입니다. Uh -huh. We have two guest speakers today.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주제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죠? What are they going to speak on? What are they going to speak on? Mm -hm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Mm -hmm. 어, 아니면은 about 써요도 돼요. What sure. are they going to speak about? Sure. Yeah. 근데 speak on이 조금 더 formal해요. Formal. What 네. are they going to speak on? 맞아요. 아니면은 어 밑에 어그 스피커는 격식 표현이라서 그 테드, 뭐 PPT 발표 yes. 같은 자리에서 어떤 주제에 다룬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Absolutely. Hello everyone. Mm -hmm. Today I'm gonna speak on 이렇게, 맞습니다. <laughs> 정확해요. 어 그때 고등학교 때 PPT 프레젠테이션 진짜 많이 했는데. <laughs> 맞아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laughs> um, oh g o s Science 아, fair and all. Oh yeah. Science project도. Uh -huh. 어그 만들어 와야 돼요. 네네 맞아요. Yeah, yeah, yeah. Uh -huh. 그래서 저는 뭘 갖고 왔냐면은 I brought a, a bow, l uh -huh. a tissue and a lighter. What? <laughs> 학교 불날 뻔해가지고 so um tissue를 불 붙이고. 그 네. 다음에 I was like I burn your house. So everyone's laughing. And then the firefighters come. Boom. And I 덮어가지고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Uh -oh. I was like this is science. Oh wow, well, that's I, pretty. That's pretty convincing. But I got a call. My mom. Oxygen is 없으면 불꽃이니까. So we were learn, learning about oxygens and you know, uh, uh, carbon dioxide, uh -huh. you know. But he, she called my mom, and he was, she was like, <laughs> he, he, I got an F. I got an F. 왜 <laughs> oh, F는 심했다 근데. Yeah. Anyways, yeah. Well, show and tell, good job. Yeah. 여러 가지가 있어요. It was funny, man. Oh.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해요. 너네들 결혼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면 우리 진지한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런 느낌. 야, <laughs> yeah, we, we spoke about it. 이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so, speak는 말하는 사람에게, talk는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요. 음. 그래서 he spoke on the importance of marketing. 그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 아, 나는 마케팅의 중요성 에 대해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음.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marketing. Yeah, so 사람한테 I want to speak to you about the importance of marketing.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요. 음. Um,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영어 학습대에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식 그리고 나의 초점이 돼 있어요. I'll 대화 비... 나눈다는 게 아니라. Uh -huh. I'll be speaking on effective English learning today. 자, 근데 조금 더 친근하게 uh, with you 같은 느낌이에요. Uh, 저는 오늘 효과적인 영어 학습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I'm going to talk about effective English learning today. 이렇게 mm -hmm.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 그럼 I'm going to talk about 그 문자 뭔가 대화하는 느낌 conversation. Mm -hmm. Yeah, effective. I want to speak with your manager. <laughs> 이거 진짜 원했어죠 Karen. Karen's. <laughs> I want to speak with your manager, your supervisor. <laughs> 담당자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talk는 또 역, 여기서 안 써요.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Uh -huh. 어, 그리고 can you put h e r o n the phone? 나 걔랑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바꿔줄 수 있냐라는 거죠. Can you put her on the phone? I want to talk to her. 음, um, 이야기하고 싶다. Alright, l so let's go to bonus a n one of s native expressions. 이건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wow. 다 모아봤어요. 일단은 wow. speaking of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음. 호랑이도 얘기하면은 지만하면 나오던데. Speak of the devil. 더 크게 말해. Speak up. 음, 무엇에 대해 담당하게 의사로 전하는 거? Speak up on something. 김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with Mr. Kim, please? 안녕하세요, 데이비 전화 받았습니다. This is David speaking. 저 혹시 데이비랑 얘기할 수 있어요? Uh, can I talk to David?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해.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너랑 얘기해서 즐거웠어. Oh, it was great talking to you. 야, 오늘 좋은 대화 나눴다. Hey, good talk today. 오늘 마음 털어놓고 진짜 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그쵸? It was a heart to heart talk 등등등등등 재밌는 편들이 <laughs> 백구 쪽에 있으니까 Check it, check out. it out Let's go to 원래민들만 알고 있는 니앙스 Let's go 자, 이것도 리마인드 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원어민들 말하고 뉘앙스에서 준비를 해 봤고요. 음. Uh, something speaks for itself.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맞아요. self explanatory. 김교포가 토종 한국인것 같아? Do you think Kim Gyo-po is a native Korean? <laughs> 이름에 나와 있잖아. The name speaks for itself. 김. 교. 포. <laughs> so 아니? 교포. <겨포. 웃음> The name speaks for itself. 예. Yeah. So, uh, he's a good fit for our company. 음. 우리 회사에 딱 맞는다. 어, 이력서를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Like, I think the, his, his resume speaks for itself.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어, 진미영이 왜 어, 새벽 5시 반 방송 말고 왜 핫타임 아침 8시도 해야 되는지. <laughs> 데이터가 이야기해줍니다. The data speaks for itself. Yeah, 아니지만, yeah, the data speaks for itself. 막, 예, 쳐요, the data speaks for itself. <웃음> <Yeah>. <웃음> Do you love me? 음, 네 Your silence speaks for itself. Yeah, All right.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Hey. Can you talk right now? Sure. What did you want to talk about?

And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시판에 알려주시고요 And we will see you tomorrow 월요일인데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See you tomorrow Pepperoni Peace Pizza out. 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encounte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 for Just squeeze a bit more Help us all. You make the right impression, then everybody knows your name. We're in the fast lane. Someone in the crowd could be the one you need to know, the one to finally lift you off the ground. Someone in the crowd could take you where you wanna go. If you're the someone. Coffee, 한잔 값에 또 다른 선택. EBS.